광고 듣고 왔고요. 진환 씨 한번 읽어주세요. 네. 보미 님이 보내주셨습니다. 진환 오빠 춤출 때 머리카락도 같이 춤춰서 동작마다 찰랑찰랑 팬들이 아주 좋아하는 포인트인 거 아시죠? 머리카락 찰랑이는 것도 계산된 동작인가요? 아니면 그냥 프로 아이돌로 타고나신 건지 궁금합니다. 계산입니까? 타고난 겁니까? 진환이 형 계산 아닌가요? 네, 아 사실 찰랑찰랑 될 때가 예쁠 때가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사실 제가 뭐 머리카락을 컨트롤할 순 없으니까 뭐 네. 근데 제가 원해서 이렇게 찰랑찰랑 하게 한.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계산이 있는 거네요. 네. 그렇죠. 네. 네. 사실 뭐 그렇죠 뭐. 저도 약간 그런 거 계산 옛날에 했던 기억이 아. 나는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준혜 씨처럼 약간 머리에 약간 첫 약간 아. 좀 약간 뭐라 그래 젖은 머리 젖은 머리 이런 것도 아. 이제 팬들이 섹시하잖아요.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네. 지금 젖은 머리가요 의도한 네. 게 아니라요. 네. 머리 감고 아 진짜 젖은 거예요? 세수를 하다가 좀 묻었어. 아 그래요? 아, 그 상태로 온 거예요. 아 세상에 아 이게 네. 진짜 뭐 의도한 거 같지. 준혜 씨 뭐 스타일링이 네. 오 이게 앞머리는 어쩔 수 없이 젖더라고요. 아 진짜 젖은 거구나. 어, 진짜. 곧 있으면 마를 겁니다. 아니, 처음 봤어요. 그렇구나. 네. 트릭입니다. 트릭이 확 완전 속았네요. 아 좋습니다. 아.